연수야, 엄마 찾아? 엄마 일하러 갔어요. 연수하고 아빠만 있어, 집에. 연수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병원 좀 가야겠다. 병원 갔다 와야겠다. 배는 안 고파? 오늘 아빠랑 놀아. 끈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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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유, 귀여워. 박수. 할머니 계시네. 할머니 계셨네. 박수. 일하러 갔어요. 일하러 갔어. 에이, 박수. 국도 쏠게. 엄마, 아빠, 아빠 해봐, 아빠. 깨 물어본 거야? 엄마,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 하지 마라. 아유, 재밌어. 아유. 엄마, 아빠 한번 해봐. 엄마. 현재야? 아빠. 캬, 캬. 핸드폰 그만 찍어라. 야. 아이고. 어디 가요, 현수? 할머니 등 뒤에 엎혀서 갑니다. 병원 가요. 병원 가요. 코감기 걸렸어요. 병원 갑니다. 코감기 걸렸어요. 꽃집 앞에 자다가. 지금 할아버지 택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오나요? 나가는 차예요. 네, 왔습니다. 할아버지 택시 왔습니다. 네. 야, 다 뒤로 댕기면 다 돌진했다. 네? 뭐해, 현수? 사람들, 야, 돌진했지. 아유, 돌 앉아 멀었어요, 이러. 아이고. 그 돌진한 애기 보면 얼마 안 됐쩌면. 그렇게 짜가작, 짜가작 걸어가는 게. 땅에서 아주 조금 떨어져. 얀 거대 넘지도 않게 없죠. 궁극이 좀 좋다고. 아, 좋다. 우리 껐딱껐딱껐딱 하네. 좋다, 킹킹함. 천수야, 좋아? 뭐가 좋아요? 차 타고 저 시내 구경하니까 좋아? 구경하니까 좋다고 껐딱껐딱 하네. 아주. 아, 오래간만에 집에 옵니다. 아, 이렇게 직접 걸어가는 것도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살다가. 와, 집에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아,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고 집에 처음 왔어요. 와, 신기하다. 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이런데 공원 걸을 시간도 없네요. 아, 한가하게 한번 또 걸어봅니다. 너무 좋아요. 조용하군요.
오이 신짜오. 아, 진짜 오늘 낚시 알아? 예. 운전했나? 예, 운전해 왔어요. 예. 아파요? 예, 캬 캬 꼰 캬. 예. 오케이 형님. 예, 오케이. 장모님 어디 가셨어요? 홍콩 매일 이러냐? 어? 뭐가 들지 마. 아, 예, 아, 아,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요? 예, 예. 무거운 거 아니야, 조금 하셔야. 예, 운전만 할게요. 무거운 거는 지금 못 들어요. 네,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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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늘 택배 보낼 게 있어가지고, 제가 택배 실으러 왔습니다. 와, 작물들이 잘 살고 있나요? 여기는 양파 심어 놓은 곳인데, 두 고랑 반 정도는 심었고, 이 두 가랑은 이제 비워놨거든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심으려고. 양파 요거 심으면 너무 일찍 빨리 심는다고 그러셔가지고 다들 쭉 보고, 며칠 더 있다가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일하러 온 건 아니고, 와이프 좀 도와주려고 택배 나르는 거. 운전 좀 하고. 우와, 상추 여보 되게 많이 컸다. 제가 병원 가기 전만 해도 좀 작았는데 엄청 컸어요. 보이나? 보여. 아, 열무 봐. 큰 열무. 우와, 열무 이렇게 컸어? 무 아니야? 나 무야. 무네, 무네. 무 됐어. 며칠 사이에 엄청 컸네. 큰 열무입니다. 이야. 와, 며칠 사이에 진짜. 엄청 컸네요. 와, 이거 뭐 여기는 약도 못 치고 그냥 그대로 놔뒀는데 엄청 풍성하게 잘 컸습니다. 야, 그래도 뭐 벌레 안 먹고 많이 안 먹었어요, 벌레가. 약을 뭐 친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어휴, 배추 알 갖는 거 봐. 예쁘다. 오, 통통하게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는, 저기 그건데? 아이고, 이거 뭐더라?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엄청 컸습니다. 와, 양배추. 알가질라고 해, 얘들도. 아, 역시 이래야 됩니다. 와. 이쪽에 배추들은 다 수확이 됐대. 여기 마늘 심은 거 쪼개 좀 올라왔나? 오, 마늘 심은 거 싹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올라왔습니다, 싹이. 이야, 신기하다. 아, 싹이 골고루 잘 올라왔어요. 와, 여기도 너무 예쁘게 잘 올라왔다. 이야. 좋은데요? 좋아요. 이야. 대체적으로 잘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왜 하나 안 나왔지? 아, 올라왔다, 올라왔어. 조금 껌껌하니까 안 보여요. 아이고, 재밌습니다. 아, 역시 사람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활동을 해야 돼요. 내일은 조금 더 일찍 나와가지고 좀 봐야겠어요. 저기 위에는 뭐가 퍼런 게 꽤 많이 큰 것 같은데요? 대파. 요새 제가 재밌게 관찰하고 있는 대파 어떻게 됐나 좀 봅시다. 병들이 어떻게 보관졌나. 오이, 좀 깨끗하다. 이게 흑색 균액병인가? 역시 대파는 추워야 잘 커요. 이건 이제 예전에 생겼던 그건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좀 자세히 좀 더 관찰을 해봐야겠습니다. 대파도 무럭무럭 잘 큰 것 같아요. 아, 이게 병든 잎은 좀 잘라내고 새로운 잎만 한번 관찰을 좀 해봐야겠어요. 아, 기온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기 이제 고추는 거의 이제 끝물이네요. 오, 여기 종구 심은 건데 싹이 조금씩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네. 아이고, 얘들은 아주 그냥 어려가지고 들깨가 안염 물어가지고 안 뱉는데 얘들도 이제 다 패야 되네. 아, 그동안 제가 없더라도 작물들이 아주 잘 컸어요. 네, 현수. 집에 오랜만에 왔어요. 하하하. 아이고, 우리 왕자님. 아주 오늘 패션은 왕자님 패션이네. 현수 지금 자다가 깼어요. 현수 집에 오래간만에 왔네? 응? 현수야, 집에 오니까 좋아? 아빠 있지, 아빠. 아빠? 아빠 누군지 몰라? 잠이 깨가지고. 지금 누가 누군지 몰라요? 자는 거 데려와가지고 지금. 자는 거 할머니 집에서 데려왔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래간만에 저녁 식사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태어나고 어제 부모님 집에서 하루 쉬고요. 오늘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집 어디야? 아, 집에 오면 아늑해요. 그래도 집이라고. 현수, 집에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네? 현수 기분 좋아요? 네?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요? 아, 이게 좋아요? 좋단다. 아, 좋아요? 아유, 좋네. 기분 좋아요. 자, 온몸으로 집에 온 걸 좋아하는 현수입니다. 여보, 빨리 와요. 밥 먹어요. 와, 오늘 반찬. 가지, 여주볶음. 와, 이거 뭐야? 소고기 등심이야? 부채살. 부채살. 명태찜. 아니, 코다리찜인가? 오, 이거는 등태가 아니고 고등어. 이거는 쑥. 쑥. 계란. 자, 이거는 미역국. 어머니가 해주신 미역국입니다. 수술한 자국 빨리 아물하고 미역국 많이 주셨어요. 어디 간 건데? 먹으면 나와. 예? 먹으면 먹으라 형. 아, 수술. 아, 잘, 수술 잘 됐어요. 근데 수술 마취해가지고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몰라요.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수술 끝났대요. 나 나올라고 와. 어떤 사람은 맨날 당신처럼 계속 집에 있다가 터지고 죽어. 그렇지. 그거 의사도 그런 얘기 해요. 되는 말로 되는 나 뭐 먹 잘 수술했어. 뭐 먹게 타해로. 나 나 먹게 타해 나 나 대앞로. 나 나 오늘 잘 수술했어. 정말 여행 잠들어야. 방구했냐?
아, 애 방구 나왔어요. 대만디야, 대만디야. 예? 변비 됐어. 어? 변비. 변비? 대만디야. 응가했나? 아, 응가했어. 그쵸. 아, 지금 뭐 먹고 싶냐? 지금 먹고 싶은 거? 지금 다 먹고 있어요. 이거 지금 과자, 고기보다는 너... 과일이나 뭐 이런 거 미역국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이런 거. 미역국 왜 안 여워? 안 여워래. 너는 이제 많이 먹어야 먹고. 돼. 아니 많이 먹으면 안 돼. 터져. 적당히 많이 먹으면 돼요. 안만해. 너는 허복 나이. 많이 나이 부어도 마이 마이 콩콩 남는 언양이 콩콩 다 부었냐? 많이 쉬고 일하지 마. 아 일은 이제 그래도 좀 도와드리려고 차 운전만 제가 해드릴게요. 무거운 거 무거운 거는 못 나르고. 뭐 또한. 이남 어떤? 일주 쉬어요. 일주 쉬어요? 일주 휴가예요? 그래도 밭에 조금씩 가서 봐야 돼요. 그냥 구경. 어, 구경만 해야 돼요. 이남 건너면 날씨가 좋지, 겨울엔 다 논 항 줘 봐. 운전할 수 있으면 좀 택배만 도와줘. 네, 택배하는 것만 도와드리고, 네, 그렇게. 베트남 수술 어떻게 해? 한국에 저는 수술 처음 해봤는데 여기 배구멍 뚫고 배꼽 구멍 뚫고 여기 뚫고 베트남 아마 세 개 뚫어요. 또 그러지. 뭐 봐 줘. 예, 세 개 봐. 이렇게 세 개 뚫어요. 이렇게. 예, 세 개 구멍 뚫어요. 세 구멍. 예, 그래 가지고 수술하고 3일 만에 이틀인가 3일 만에 바로 퇴원했잖아요. 지금 새로운 기술 아마 아무 데도 그렇지 거의 다 이제 공부해서 퍼졌을 거야 아마. 좋은 기술잖아요. 예, 옛날에 엄마는 할 때는 칼로 이렇게 째고 했다 그러더라고. 그냥 뭐 봐줘. 론 구멍 뚫어. 구멍 또 3개? 3개. 봐봐 모하이바 봐. 지금 괜찮아요? 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조심해. 엄마야 뭐다 하나요? 아 장모님 그렇게 길게 해주셨다고? 엄마 옛날 때도 수술했어요. 아 그렇죠. 옛날에는 다 수술하지 그렇게 길게. 옛날 그래 다 그래. 엄마 시기에 다 그래요. 남편 몇년 되나 학원? 예? 돈 얼마 냈어요? 많이도 냈어요? 돈 많이 안 냈어요. 뭐 했냐고 그 지피 했냐고. 네? 얼마냐고. 병원비는 총 나온 게 540만 원 정도인데. 남지 원장 가는 건. 남지 원장 가는 건. 네. 나 떴다. 545만 원? 한 그 정도인데. 예. 네.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 그거 다요? 아, 거기서 국가 의료보험 그 시스템이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의료보험으로 해서 할인 많이 됐죠. 그래서 83만 원 냈어요. 내가 남로야? 주어. 아, 진짜 많이는 저리. 남로 건 땀잠마이? 아, 네. 망신장군. 85% 할인 됐어요. 땀이 남편 잠. 아, 내건 떡나 남 저리 남이 거는 남 아빠가 간 저라. 내려봐. 내는 게 기타에야 또. 그래서 요즘 거만 그대 đau mấy là con cứ chịu ấy là lâu không được. ốm đau thế gì là phải đi viện. 아, 그러면 병원 가야 돼. 네. 관 그리고 80 한 4만 원, 3만 원 이거 낸 것도 좀 있으면 또 저기 제가 들어 놓은 또 실비 보험 있으니까 그거 신청하면 또 돈 나와요. 그러면 거의 뭐 한 20만 원 그 정도 돈 내 돈 나가는 거예요. 정권은 단기 그 보험 자라에 그래서 단기 그래 저기 그 소견 뭐 800 mấy lại được trả lại khoảng 600 nên chỉ tổng chỉ trả ra là khoảng 200 mấy nghìn won thôi. 예. 잘 됐다. 잘 됐죠. 베트남 병원 이 정도 하면은 수술비 얼마 정도 나가요? 어 베트남 수술 내 광바 겐 뭐 100만? 100만 원?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 그럼 베트남에서 굉장히 빈가네. 왜 그래? 베트남 좀 싸네.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이면 큰 돈이지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 월급에 비하면은 100만 원 큰 돈이잖아. 그렇지. 근데 한국 사람 두 달 세 달 월급이잖아. 뭐 뭐 가도 들어가는지 아는 거야. 공무위험. 요즘 그거 간 그 병이 간단하고. 네. 수술도 빨리. 이제 건나 건져 건나 왜 운동 냐냐 너 정말 안 운 거야. 건나 운동 낭나 송송 뛰어. 가볍게만 하고 좀 운동만 해요. 그러니까 걷는 거 하고 이런 거만 좀 가볍게만 하고 무거운 거 만들면 돼. 안 운가 봐라 너 회복 나 그 mất máu mất huyết á xong rồi là rồi ăn làm. 많이 먹고 회복해야 돼. 조리. 예, 네, 몸조리 해야 돼. 몸조리 잘. 그 sau chục ngày nó lành vết thương tiếp rồi ăn hoạt động mạnh được chứ giờ là không được cử động mạnh đâu. 12 후에 nó liền đó chỉ nó khô bên ngoài thôi bên trong là vết mổ là nó chưa lành được. 밖에만 잘 되는 줄 알았지 아, 안에 아직 회복 안 돼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거 있어. 어제 처음으로 이게 몸 옆으로 누워서 잤어요. 뭐 그전에 옆으로 못 누웠거든. 근데 어제 처음으로 옆으로 누워서 잘 수 있었어요. 어 너무 좋아. 옆으로 돌린다는 게 되게 쉽지 않아서 현수처럼 옆으로 못 돌려. 근데 이제 이게 뒤집어서 옆에 이렇게 뒤집었어. 와. 어 행복해. 더 안 아프더라고 어제 이렇게 싹 뒤집는. 베트남 mọi người xem video thấy con đi viện lại cứ hỏi. 에? 장군님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 나 làm sao mà đi viện? 베트남에서 당신 어린 거 NSN에서 보고 물어봤어. 왜 병원 가냐? 다른 사람들이 아. 관심 많아. 관심 많아. 비디오 보고 아, 전화도 하고. 아, 전화 오고 사위 왜 병원 가서 수술해? 아. 뭐 너무 난 bên Việt Nam cũng lo lắng mà không biết bệnh tật làm sao. 예? 많이 걱정했어요. 아, 그렇죠. 걱정들 하시죠. 베트남에 있는 친척분들도 다 걱정하셨겠네. 당신한테 전화 많이 왔어? 나 바빠서 못 받았어. 장모님한테 전화 왔구나. 네, 매 돈이 아이 자, 내 마저 아이 자오는. 뭐야? 나 못 오해, 나 못 오해 나. 야, 룽룽룽 오해. 네, 현수. 네, 현수 졸리다. 아이고, 잘. 네, 공공기. 현수 졸려. 10시에 잘 때 됐어. 아, 잘 때 됐어요. 침대 데리고 가야지. 어머, 이제 매.